오늘은 먼저 제가 이러한 것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저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에 이제 요 끝쪽에 이제 우르라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떨어진 요곳에 라가시라고 그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 갖고 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르가 여기 있고 이제 라가시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라가시라고 그러는 곳이 수메르가 조그만 나라에서부터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라가시라라고 그러는 나라였었고 수메르가 이제 그 지역을 다 이렇게 통일을 하죠. 그런데 이제 라가시라고 그러는 이곳이 이제 지금의 이락의 땅인데 거기서 이제 그 발굴된 여러 가지 이제 동상이 나왔는데 이러한 동상입니다. 동상의 이름은 구데아라고 그러고요. 구데아라고 그러고 이 라가시의 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동상들도 발견됐는데 다른 발견된 동상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머리 부분은 이게 잘려 나갔고 그 다음에 요걸 가만히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보면은 지금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상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동상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요 한쪽 개가 이렇게 깨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곳에 무엇이 써져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여기 붙여진 데가 있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굴하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도 해석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석하는 기간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 보면 140년이라고 요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고 나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요거에 나온 것들 갖다가 다 이렇게 기초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숫자는 이제 8m를 나타내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해 갖고 이제 알아낸 거예요. 딱 보니까 140년에 걸쳐서 연구해서 나온 결과는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는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했는데 그 성전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거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닥터 세바스틴 레이, 디렉터 오브 브리티시 뮤지엄스 프로젝트 인 이락. 그러니까 이락에 머무르는데 영국 박물관에서 이제 아마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It is like a precise measurement we see in the Bible in a much later period. Those of the Ark or Temple of Solomon. 그러니까
이, 어, 동, 어, 이 판이 성전을 나타내는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연대는 지금부터 최소한도 3,500 내지 4,000년도 이전입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훨씬 이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모든 그, 모든 저, 그,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나왔던 시기는 지금부터 2800년, 2700, 2800년 전이니까 벌써 거의 1000년 이전에 라가시라고 그러는 나라에서 이 동상에서 이미 나왔던 것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여줘가지고 구약을 썼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모든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구명을 하겠죠. 결국은 구약에 나온 모든 문명은 수메르에서 나온 것을 카피, 에딧, 페이스트. 카피해가지고 복사하였고, 그 다음에 조금 바꿔가지고 만든 것이 구약입니다. 자, 이런 것을 놓고 내 인생을 걸어서 충성을 해봤자 무엇이 되겠어요? 실제 나온 실제 나온 거고, 제가 찾은 그곳에 원문을 밑에 그 제가 이제 첨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